계시다고 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드럼 세트는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네. 시스템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세제 테이프 왼쪽에 섬유 렌즈 테이프 있고요. 네. 필요하실 때 에버 세탁 세제 그리고 액체 흡액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네, 청소 때는 세제랑 섬유 렌즈 이렇게만 거의 되시고요. 네. 그리고 빨래 넣으신 다음에 코스를 먼저 정해주시고. 네, 그리고 등장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워시타워이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랑 연동이 됩니다. 네. 시작하시기 전에 네. 여기 건조 준비라고 있는데요. 네. 건조 준비를 불을 항상 꺼져 있는데 네. 켜주시고 네. 동작하게 되시면 건조기가 알아서 켜주면서 네. 네, 빨래 있는 빨래감의 정보를 정보기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세탁기에서 나오는 예상 시간하고 건조 예상 시간까지도 나오게 되세요. 빨래하시고 건조하실 때는 건조 준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기만 단독으로 돌리신다 하셨을 때는 뭐 건조기만 켜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스 선택해서 돌려주시는 것 똑같으세요. 그리고 건조기는 좀 알려주실 게 먼지 필터 청소하시는 게 있는데요. 먼지 필터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빼서 꺼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열어서 큰 먼지는 버려주시고 잔먼지는 물 청소 해주시면 되세요. 이 내부 필터는 매번 하실 때마다 청소를 해주시고 여기 손잡이를 잡고 빼시면은 여기 이중 필터로 외부 필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번에 한 번씩 청소하시고 이거는 4번 청소하시면 돼요. 필터가 없으면 동작이 안 되시니까 다시 똑같이 넣어서 좀 빼서 호수 잘 연결해요. 쓰실 때는 모자나 장갑이나 아끼시는 스웨터 같이 좀 늘어지거나 좀 굴러다니면 안 되는 것들은 올려놓고 먼저 하시는 거고요. 쭉 얹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네. 예, 통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선반에는 그대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랑 같이 넣지 마시고 몇 개만 올려놓고 건조하실 때 쓰시면 돼요. 네. 청소 때는 잘 안 쓰실 때문에 보관만 하시고 필요하실 때만 얹어놓고 쓰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시는데 또 명함 비유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세요. 네.